전기를 내뿜는 대표적인 물고기는 뭐가 있죠? 바로 전기뱀장어죠. 사실 이 전기뱀장어 말고도 전기를 내뿜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전기메기입니다. 전기력에서는 뱀장어가 메기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850볼트 이상의 강력한 전압을 발생시켜 사냥하고 몸을 보호하기도 하는 전기뱀장어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뱀장어가 아니다. 몸 길이 2m, 몸무게 20kg에 달하는 이 친구 전기뱀장어가 사실은 뱀장어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엄밀히 따지면 메기에 더욱 가깝습니다. 또한 전기뱀장어는 항문이 머리 아래에 달려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응가가 줄줄줄 길다랗게 나옵니다. 전기뱀장어는 뱀장어와는 거리가 있는 이름만 뱀장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를 만드는 방법.